오늘은 바이오 마지막 랩이고 저는 바이오 랩을 가볼게요 한번. 나서 그냥 말았어. 잘하는데. 뭐 하는 거야? 이거 썸네일 썸네일. 썸네일 한번 하셨어요. 그 똑같은 표정으로 다시. 약대생의 실상 막 이런 거지. 약대생의 실상 눈썹 눈썹만 기르고 다니기. 그 빨간색이 그 교수님 빨간색이 얘가? 어 얘가? 일단 랩을 끝났고 지금 낮잠을 한 40분 정도 잤으니까 오늘 저희 동아리 회식이 있으니까 회식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북경에 갈 겁니다. 우버 왔으니까 갑시다. 어 아저씨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음식이 계속 나오네요. 너무 맛있겠다. 약간 팟타이 비주얼인데? A few moments later. 야 이거 뭐냐? 내가 찍어줄게. 너 가 있어.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심장이 어떠신가요? 50. 아우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50은 얼마나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와서 씻었고요. 제 룸맨 자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5시 49분인데 제가 내일 10시 수업이 있으니까 9시 10분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저는 자려고요. 해가 뜨는 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아무튼 그럼 전 3시간만 자고 올게요. 끝나요. 눈썹을 그러다가 잠이 든 거야. 어? 아니 진짜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어제 먹다 남은 그 양장피 가져온 걸 먹었고 지금은 또 공부. 앞머리. 아! 아, 내 소중히 빠질 뻔했어. 이제 혜영 언니 만나서 스타벅스 가가지고 마실 거 산 다음에 다시 같이 가서 공부할 거예요. 여기 하버드. 여기 뒤에 저것도 하버드. 우리 학교 최고. 저희 학교에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하버드 가가지고 공부하려고요. 그죠 언니? 네. 우리 잔디밭 지나가면 안 돼요? 네 그래요. 예. 우와 우리 학교 잔디 있어요? 왜 없어요? MCPHS 푯말 앞에. 이거보다 작은가? 이거보다 작죠. 한 명 앉을까 말까 한 한 명 앉을까 말까 한 잔디. 아 진짜 냄새나. 아영아 내가 조금 씻고 다니라 했잖아. 아 찌찌찌찌 뭐냐고. 아영이 일로와.
아 이런 데서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할 맛이 날까. 벌레 있어 벌레. 따라와. 거의 서련이야 서련.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뉴트리라. 서련이라니까 그 포즈 뭔지 알아? 아 이거요? 미쳤다리 텐션. 이제 먹을 거 시켜서 학교 가서 저녁 먹읍시다. 언니? 언니? 어? 언니? 왜? 언니? 우리 혜영 띠가 사준 아파타이 왕 볶음밥. 웃음법. 나 되게 의지 강하게 먹는 애 같지 않아? 젓가락질 하는 거 봐. 포크질이겠지. 너 포크질 한번 당해볼래? 스크럼스리 뭐? 뭐 들은 거야 볶음밥에? 치킨 새우. 맛있어. 다른 걸로 해. 어 많자. 어디? 네, 에세이. 네, 프레젠테이션. 야, 근데 너무 약. 아, 썸네일이야? 아! 야, 맞았어. And we actually didn't get to read the story in the class, but I got... Yeah, his life story where he was pressured and expected to join a war because it was considered to be an honorary thing and, what's the pet peeve? 사만타 초이 씨 왜 그러고 계신 거예요? 뭐가 무서우세요? 쥐가 어딨어요? 저 손 봐. 저 아리아나 손 또 나왔다. 눈 마주친 것 같아, 아까 전에. 쥐랑? 나 매일 눈 마주쳐. 아니. 사만트. 사만트. 사만트 씨, 멋있네요. 우리 학교에 이렇게 권력이시고. 네? 사만트 씨. 가세요. 굿모닝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프레젠테이션을 잘 마치고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담이 와가지고 오 여기야. 잠을 어떻게 잤는지 담이 와가지고 지금 잼마가 풀어주고 있어요. 아 수고하네. 잘 드세요. 그만 찍어서 잘 드셨습니다. 쥐 나왔어. 어디 갔지? 잘 가. 네, 저는 지금 집에 돌아왔고요. 아까 경황이 좀 없어서 많이 못 찍긴 했는데 오늘 뭐 프레젠테이션 있어가지고 프레젠테이션도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미국 문화 배우는 뭐 그런 클래스도 마지막 클래스 마지막 강의도 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 듣자마자 집에 와서 한 3시간 정도 낮잠을 잤어요. 3시간 정도 낮잠을 자고 밥 먹고 바로 이제 하버드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화장을 지우고 다시 도서관에 가서 에세이를 마저 쓸 거예요. 그러면 가봅시다. 재밌니? 깨끗한데? 재밌니? 아 뭐해? 뭐한데 니? 저는 프린트도 다 했고 이제 가서 자볼게요. 씻고 엄마랑 전화 통화를 잠깐 했는데 해가 떠버렸네요. 전 한 2시간만 자고 올게요. It's going to be a 100 question multiple choice final. It's going to be a minute.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9시에 미팅을 끝내고 10시에 수업을 갔다가 지금 11시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저 잠 좀 잘게요. 이거 내 편인데? 뭐? 내 편인데 이거 진짜? 갑자기? 어? 씨 아니네 깨졌네 하나 가야 돼 야 그렇다고 저렇게 버리면 어떡해 어? 이거 삭제해 왜? 나 볼 아 뭐해 저는 파스를 받아서 지금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아영이 만나서 서로 에세이 고쳐주기로 해가지고 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나야 네? 어머 감사합니다 선생님 얼마였나요? 흔들어주세요 이거 뭐야? 이게 스무디야? 이게 어떻게 스무디야? 녹았어 내가 어떤 소스를 썼는지 너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갑자기? 아 이게 무슨 얘기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아주 철학적인 시간을 가슴에서 A few moments later 이것도 막 그거니? 이렇게 못 바꾸고 어? 어? 어머 아영의 첫 시식 먹어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지? 진짜 맛있지? 그치? 존맛 탱구리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지금 재밌는 일이 터졌어요. 아 제가 지금 카페에서 아이스크림 집에서 모코랑 같이 에세이 쓰고 있었는데
그 저희 룸메이트끼리 있는 단톡방에 저희 룸메이트 중에서 제일 더러운 애가 우리 좀 아파트 좀 치워야 되지 않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룸메가 빡쳐가지고 야 네가 제일 더러운데 어디다가 치워라 말아 하냐고 이래가지고 지금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싸움 나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저 지금 집 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새벽 3시고요 아까 그렇게 싸움이 났다고 해서 집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제 룸메랑 또 다른 저쪽 방에 같이 사는 애랑 진짜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어요. 싸우고 막 여기 온갖 여기 날아다니고 막 저는 그냥 옆에서 막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결국 문제가 해결된 건 딱히 없어요. 그냥 너무 돌아가는 서클이었기 때문에 네 딱히 뭐 해결된 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극혐하는 걸로 끝난 그렇게 됐습니다. 전 좀 웃겼어요. 근데 뭐 너무 애기 같아서 아무튼 근데 뭐 네 그랬고요. 저는 내일 또 하버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봐용.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버드 도서관이 이제 닫는다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로 다시 돌아왔는데 학교가 작으면 안 좋은 점이 이렇게 있네요. 공부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약간 로비 같은데 와 있는데 로비 에 새끼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오늘 집중 좀 하려고 핸드폰을 놓고 공부를 하러 3층에 갔다 와서 이제야 좀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시인데 조금 자고 또 일어나서 공부하고 월요일 날 시험 준비하려고요. 월요일 날 제 생일인데 기말고사 첫날이에요. 그럼 굿나잇. 오늘은 일요일 파이널 하루 전날 백수의 끝을 달리면서 공부를. 너는 왜 백수한 같이 안 보이냐? 응? 백수같이 안 보여. 불만 있어? 정말 엄마 아빠가 보시도록 리플레이를 한 10번을 넣어야겠다. 불만있어? 불만있어? A few moments later. 정말 성의 없게 발라준다. 왜 이렇게 작아? 사진이 형 사기 아니야? 혼자 뭐 인생이 사기인 거지 뭐. 아 그런 거 아니겠어. 언니가 생일 밥이라고 사줬어요. 부르주아랍니다. 거기다가 턱술이에요. 먹을 때 오돌뼈 먹어? 당연하죠. 많이 먹어. 미안해 생일 디너인데 이런 거밖에. 완전 성대하죠. 쉘. 이 맥주였으면 좋겠다. 어? 너 맥주 뭐 마신다 했지? 저요? 아무거나. 아 너 맥주 땡겨 진짜. 피자랑 그러니까. 맥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맞아. 이태원에 진짜 맛있는 피자집인데. 응. 어디가? 완전 미국식이에요. 그렇게 슬라이스 같은 걸로 파는데. 응. 진짜 맛있어. 하나의 크게? 응? 크게? 조그매요. 아니 피자가 크냐고. 그러니까 미국식 피자가 되게 크잖아. 이만 한 슬라이스. A few moments later.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자가요.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부르세요. 아유 정말. 정말. 야 우리 저기 30분 전에 불러서 죽는 줄 알았어. 와아 힘들어. 고마워. 알고 있어라.
조짐이 좋지 않다. 아니야, 뽑아볼게 내가. 남지 않았어. 맞아. 대성공. 생일 축하해. 고마워. 우는 건 실패. Thank you. 울리는 건 실패. Thank you. 오. 왜? 뭐지? 어, 되게 좋다. 가슴이? 아니. 아, 난 또 가슴이 좋다. 그래서 아, 나만 그렇게 알아들은 거 아니잖아. 역시 살아있었어. 아, 내 가슴 벽지 마! 아, 이제 왔어! 아, 어색해. 이게 뭐야? 저거 뭐야? 시조새 같아. 됐어. 아, 봐봐. 어머!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뭐야? 아니, 야, 너무 잘 그린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캐릭터처인데, 캐릭터? 읽고 여는 거지? 조심해서 열으라고. 오픈 케어풀리. 오픈 케어풀리야? 응. 어머, 여보라. 언니, 큰일 너무 성공. 어, 땡큐. 어, 이거 내가 하고 싶었던 그거잖아. 맞죠? 이게 위시리스트에 있던 두 개야. 맞아. 울 것 같았어. 아, 감성 파괴범 아니야? 하우썸 아니지? 아니야. 어, 고마워. 정말 이 사람들. 뽀뽀해 줄게 일로. 아니야, 괜찮아. 일로.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아니 괜찮아. 깨발라라고. 저 어떻게 해? 어? 바뀌었어. 12시. 나 20살 됐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케이. 잘가. 고마워. 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백수처럼 나오고 것 같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이제 오늘 12시가 지났으니까 오늘 당일날 기말고사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를 생각해줘서 제가 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알고 제 생일 파티를 이렇게 또 해준 언니들과 그 다음에 젬마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또 이 유튜브를 빌어서 또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네요. 정말 솔직히 그냥 이번에 대학 들어와서 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막 이래서 인간관계도 좀 힘들고 이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수라도 저랑 정말 잘 맞고 제가 꾸미지 않고 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제가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좀 생일날 갬성충이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짐을 조금 싸고 공부 조금 더 하고 잘 거예요. 어차피 내일 시험이 오전 시험이 아니라 오후 3시 시험이라서 싸고 공부 조금 하고 이제 잘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생일 당일이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갈 거예요. 그 다음날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또 와주겠다고 해준 친구들한테 또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싶고요. 무슨 시상식 같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저랑 같이 수고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럼 내일 봐요. 안녕. 이거 나중에 아영이가 보고 좀...